그냥 제 강의를 들으세요. 들었어요? 열역학, 재료역학, 동역학? 정역학은 들었습니다. 정역학은 필요한 부분만 듣고. 아, 정역학을 이제... 들었어요? 네, 정역학 다섯 강 있는 거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걸 들었어요, 벌써? 네, 들었습니다. 아, 그거 들어서 에이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포함 안 되는 부분도 그럼요. 있고 그래가지고 제 장난이죠. 근데 우리 용현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가춘표 4대 역학 듣고 문제 많이 풀면 역학 과목 A는 쉽게 받는다고. 이거는 그냥 4만여 명이 학교 커리큘럼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이미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면은 참 낯부끄럽긴 하지만 그냥 제 강의를 들으세요. 열역학, 재료역학, 동역학. 근데 열역학은 이제 계속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만간 진짜 할 거예요. 진짜 할 거고 그 디스코드에서 다 할 거고 재료역학, 동역학 이미 다 있고 그리고 그 가춘표 이 AI 쓰면은 솔직히 그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될 거예요. 예. 제 말로 하면은 신빙성이 좀 없으니까 제가 이분을 잘 몰라요. 뭐 여기서 많이 뵙긴 했지만 일단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용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맨날 이렇게 댓글로 보다가 이렇게 인사했네. 네. 그 히카루님한테 제 네. 강의를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해서 본인은 몇 점의 학점을 받았는지를 좀 얘기해 주면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어떤 조언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4대 역학만 제가 교수님 유니스터디에서 수강했으니까 그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열역학 빼고 열역학만 A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A플 받았었습니다. 동역학, 유체역학, 고체역학은 전부 다 그 1, 2 포함해서 A플이었습니다. 전 일단 성적은 그랬고 그리고 일단은 근데 동역학이랑 열역학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강의에서 재료역학이랑 유체역학은 일단 무조건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역학은 A0, 나머지 역학은 다 A를 받았던 분이고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고 그다음에 무조건 들어서 문제풀이 많이 하면은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한번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 말고 또 질문할 거 먼저 있으면 받고 할게요. 뭔가 지금 뭐 인터넷 사정이 있나 봐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게 또 있으세요? 우리 히카루님. 아, 저는 1학기 지금 끝났잖아요. 이제 2학기 개강까지 한 달 남았는데 제가 지금 목표를 변경을 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뭐 지금 하나 또 몇 년 좀 이해 하나 솔직히 거기서 거기라 가지고 뭐 편입해 가지고 뭐 스펙타클하게 그렇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대학생일 뿐이고 근데 어떤 계획을 변경했냐면 예전부터 일본에 좀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지금 24년도 3분기 워킹홀리를 신청했습니다. 24년도 3분기? 네. 그래서 8월 달에 발표가 나고요. 그러면 워킹홀리가 이제 8월 달에 발표돼서 되면 그 1년 동안에 이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8월부터 내년 8월 달까지 일본으로 출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어느 때나 출국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계획했던 거는 만약에 당첨이 되면 4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반학기를 남겨둔 채 일본으로 가서 뭐 거기서 이제 일본을 취업하기 전에 뭐 거기서 뭐 생활도 해보고 뭐 영어나 일본어도 좀 배우면서 그리고 일본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이랑 다르게 신졸 채용이라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기 전 3학년이나 4학년 때 재학생 신분에서 바로 취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 있는 그 5월 기간 동안에 취업을 확정을 시키고 다시 한국에 넘어와서 반학기를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다시 일본 가서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는 일본... 뭐 얘기일 뿐이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보니까 되게
너무 일자리,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취업 걱정을 잘안 한다면서요? 뭐 4학년 거의 돼서 마지막 여름이나 뭐 마지막 학기 전에 이미 나는 어느 회사를 갈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졸업을 하고 뭐 이런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그 홍군님께서 뭐 공대 편입하고 2년 내에 졸업 가능할까요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히카루님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라도 빨리 일단 21학점이라도 해서 졸업을 이제 빨리 정상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니까 4학기 이내로는 못하지만 어쨌든 뭐 5학기까지 연장하진 않을 생각으로 미리미리 좀 빡빡 채워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취업을 확정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졸업을 하고 그 네, 다음에 이제 단학기 졸업하고. 일본으로 가서 일할 생각이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계획이 좀 바뀐 거예요. 원래는 그냥 바로 뭐 일본에 면접 준비하고 졸업한 다음에 바로 일본을 가려는 예정이었는데, 막상 일본을 생활 안 해봤는데 취업을 한 다음에 이거 나랑 안 맞아 생각하면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워킹홀리로 일본을 좀 경험해보고, 나한테 좀 일본이란 나라가 나한테 맞다 싶으면 좋아요. 이제 그때 일본에 있는 동안에 취업 서류도 내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졸업하고 다시 일본을 내 예정입니다. 뭐 질문이 아니라 그냥 업데이트였군요, 그러면은. 이런 근데 삶도 이게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또 비전공 계열에서 기계공학으로 편입을 했는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일본 내 워홀까지 해서 취업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전 항상 그렇지만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여행, 뭐 어학연수 뭐 이런 거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학연수 하는 것보다는 교환학생이 낫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그래요. 뭐가요? 저번에 첫 번째 제가 멘토링 했을 때는 일단은 나이가 많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공대가 아닌 농대고 IO 쪽에 좀 농기계나 이런 쪽에 좀, 저희 학과가 농기계도 배우고 에너지도 배우고 그다음 기계 쪽도 배우고 전기전자도 배우고 좀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하나를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방면으로 배우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에이씨, 인생 뭐 이걸로 별거야. 인해 하고 싶은 거 하면 가지고 되지. 많이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에이, 괜찮아요. 하시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좀 멋있는 거 같아요. 뭐 본인 인생인데 누가 뭐라 뭐 돌을 던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 전 본인 인생을 열심히 살고 멋있게 사는 거는 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많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물을 좀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미국이랑 독일까지 살면서 이제 한국을 떠난 지한 9년 됐고 이제 조만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건데 어쨌든 저는 너무너무 외국에 살고 싶으면 좋겠다고 하고 지금 용현 씨가 룸메이트이시 때문에 음성을 못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 꼭 들으시면 되겠고 일본으로 가는 거나 뭐 이런 건 저는 응원합니다. 저는 뭐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자주 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다른 친구들에게 공개를 함으로써 조금 다양한 삶이 우리한테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려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는데 나이는 진짜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저도 박사 30살에 나갔고 조금 남들에 비해서 늦다라는 느낌이 안 들지는 않는데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나이 같은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전에 했었던 우리 홍군님 멘토링 같은 경우도 제가 나이가 뭐 28이라고 해서 뭐라 한 거나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만큼 나이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본인의 어떤 뚜렷한 주관은 좀 있고 하면 더 좋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히카루님 이렇게 업데이트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마무리하는 마당에 또 업데이트해 주실 거 없으세요?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 네, 그 내용 잘 들었고, 그 추가적으로 꼭 듣고 생각난 건 아닌데, 댓글이랑 이렇게 있어서, 그 외국 가신다고 하니까 나온 말인 것 같은데요. 편입을 하고, 이건 멘토님께도 드리는 질문인데, 편입을 하고, 만약에 교환학생까지 가고 싶다고 하면, 좀 추천,
물론 제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지만 추천을 하시는 뭐 시기나 그런 게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짧고 근데 근데 공대로 만약 가신다고 편입을 하신다고 하면 교환학생이 전공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뭐 가서 뭐 어학이나 아니면 외국 생활을 하기 위한 그거지. 빨리 졸업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히 교환학생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 이건 제가 얘기해 딱히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추천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교환학생을 가려면은 보통 언제냐면, 3학년 1학기, 3학년,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중에 가요. 왜냐면은 막 학기에는 교환학생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면은 만약에 4학년 2학기 때 교환학생을 가는 사람은 연장을 한번 해야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연장을 원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 3학년 1학기 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는 들어간 첫 학기라서 첫 학기에 교환학생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라 교환학생이 안 되고요. 이게 2학기 때도 불가능한 게 교환학생은 원래 선택을 할때한한 학기 전쯤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학년 1학기에 교환학생을 간다고 하면은 선정 자체가 여름에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이것도 어려워요. 불가능. 불가능일 거예요. 왜냐면은 지원 시기가 보통 3학년 2학기 때 가려면은 2학년 2학기 때 겨울방학에 하니까. 근데 본인은 이때 학교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시기가 요거밖에 없어요. 4학년 1학기. 편입생인 경우는. 그러니까 자대생이면 상관이 없는데 편입생이면은 가능한 시기가 이거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제 히카루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는 뭐냐면은 교환학생에서 전공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다 돼요. 전공 인정이 다할 수는 있는데 미묘하게 커리큘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우리한테 4학년 1학기는 미국으로 치면은 2학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4학년 1학기인데 얘네들한테는 스프링 시메스터기 때문에 2학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fall spring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1, 2, 1, 2 이렇게 돼서 커리큘럼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이 될 수는 있는데 꼬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편입생인 경우 교환학생을 한 학기라도 가면은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그래서 그거를 싫어하면은 못 가는 건데 제 주위에 편입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을 해서 연장 없이 졸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애초에 편입생들은 학사 편입이냐 학부 편그 학사 편입이냐 그 뭐냐 일반 편입이냐에 따라 다른데 생각보다 그 뭐냐 연장 많이 해요. 그리고 어쨌든 요런 얘기들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좀 궁금하시면은 요 영상을 보세요. 요 영상을 보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겠죠? 아, 네. 아까 전에 학부님이 그 2년 안에 졸업이 가능하냐고 댓글 남겨주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졸업 학점이 130학점이에요. 근데 인정 3학년 1학기 전에 이제 들어가서 편입하고 들어갔을 때 인정 학점이 69학점이거든요. 몇 학점이요? 다섯만 69학점이요. 69? 29? 69요. 많이 듣는데. 제가 한 90몇 학점이 있었는데 인정된 거는 69학점이 인정됐고 그게 나머지 다 사선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몇 학점 들어야 되죠? 한 70학점 들어야 되나? 60학점 정도? 61학점. 네. 그러니까 나누기 4하면은 한 학기에 60 15학점씩만 들으면 되는 건데 막 18학점도 듣고 21학점도 듣고 하니까 막 학기에는 거의 들은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잘못 근데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경영학생 치고는 69학점이면 많이 된거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죄송합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헷갈렸네요. 제가 천천히 인정받은 하세요. 학점이 보통 동일 계열이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동일 계열이면 2년 안에 70학점, 1년에 35학점, 18학점 이게 다 인정이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아, 죄송합니다. 60학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60. 70학점을 해야지 졸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자선만 인정돼가지고 70학점을 다 전공을 다 때려 넣어야 돼요. 18학점씩 학력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되고 F 하나라도 받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뭐 학점이 좋아가지고 3학점을 더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널널해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제가 장담을 못하는 게 가시는 학교에 따라서 인정 좀 이거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게좀 학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학교는 좀 많이 인정을 해주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 뭐 아주대 학교나 뭐 이런 대학교는 뭐 3년까지도 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장담을 못해요. 뭐 2년 안에 다할수 있다 이런 거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히카루님 어떻게 다른 멘토링도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업데이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와주세요. 다음에는 일본에서 혹시나 제가 아니, 근데 멘토링을 일본이 신청할 수도 아니라 있을까요? 그 유료회원 하나니까요. 왜안 해? 한 달에 커피 한잔 가격인데 그걸 못 내나? 나랑 계속 같이 얘기하면 좋잖아요. AI도 하고 계속 내가 공지를 주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한번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AI도 되게 한번 써보고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데 이거 왜안 쓰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강요를 하면 안 되니까 또 와주세요.